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라디오 오쌤입니다. 제 7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입니다. 이게 2차 시험이죠, 올해? 그래서 방금 영상까지는 이제 4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5부작 가운데 마지막 결정판 41번부터 50번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31번부터 40번까지 쉽지 않았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근현대사 여러분들 잘 공부 못하세요.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 같고 이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이렇게 키워드 잡고 푸는 방법으로 갈 건데, 이제 이거를 맞추셨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못 맞추셨더라도 막 아깝게 만약에 3급을 떨어지셨다면은 이쪽 부분을 조금 보완하시면 돼요. 40번까지. 자, 그러면 41번부터는 어땠을까? 더 어렵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여기 사실 근현대사 전공인데요. 대학원에서.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저는 아, 이거 이렇게 냈네. 뭐 이렇게 얘기를 금방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뭘까? 그게 그거 같고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막 이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킬레스건 위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딱 잡아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밑줄근 나예요. 자, 나는 누구냐 얘기예요. 여기서 핵심은 동지사예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는 신한청년당을 내요. 그래서 신한청년당을 안 내고 동지사를 냈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3점짜리인 거예요. 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대동단결 선언 작성이에요. 1917년 대동단결 선언이 뭐냐? 공화주의로 나라를 만들자 뭐 이런 맥락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죠. 예. 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혔다. 그래서 공화정을 지향하는 정치상을 평가받고 있다오. 여기 잘 써있네요. 또 30년에는 임시정부의 여당격이라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을 창당했어요.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도 작성했어요. 그 건국강령이 상준주의예요. 예. 뭐 문제가 이래. 예. 그 건국강령이 삼균주의예요.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3점짜리로는 좀 그런데 예. 5번이죠. 예. 근데 이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초안을 작성한 게 1941년 11월이거든요. 그런데 30년부터 41년까지 뭔가 벙찌죠. 11년 동안. 그 11년 동안의 내용은 여기에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안에도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조소왕. 아,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했구나. 이게 누구냐면 조소왕이에요. 조소왕. 조소왕 찾는 문제.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조선혁명선언 작성 신채호,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 박은식도 사실은 조소왕이랑 같이 동제사, 이 위에는 동제사에 참여했어요. 예. 한 극동인민대표대회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 아, 이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겠다. 예. 몰라도 돼요. 예,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예,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예, 이건 뭐냐면요. 예, 저합자위원회에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 예, 여운영이랑 김규식. 여규. 예, 여운영, 김규식 두 분이에요. 그다음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하는 헤이그죠. 헤이그. 헤이그니까 세이그. 세이그죠. 세 분의 이씨. 예, 3위 특사라 그래요. 예, 3위 특사. 2준 2위종 이상설. 예, 3번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들. 근데 몰라도 돼. 그냥 삼균주의. 대한민국 건국강령 초안이 삼균주의니까.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어려워 보이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42번입니다.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래요. 이 편지가 이제 누구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뭔가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 아, 근데 힌트가 있어요. 여기 이 두 분이 같이 계세요. 김규식, 김구. 그러면은 이건 남북협상에 임하신 분들이에요. 남북협상. 남북협상. 그럼 남북협상 대표들이다 이런 얘기니까 남북협상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남북협상 언제 나와요? 예, 요 이후에 나와요. 유엔 총회가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한 이후 요 마이죠. 이 선거에 반대하면서 나온 게 남북협상이에요. 또 하나 기억해야 4.3 사건이에요. 제주도 4.3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마예요. 마. 그래서 이거 뭐 다 필요 없어요. 남북 지도자 회담이 이게 남북 협상을 뜻해요. 친애하는 매너는 유엔 임시위원단의 의장이에요. 그 단장 인도 사람이었고요. 유엔 임시위원단은 남북한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한 사람이에요.
43번입니다.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정책은 뭐 꼭 나오는 문제죠. 예. 자, 뭘까? 남북 고위급 회담 나왔네. 예. 그럼 총리네요. 예. 기본합의서네요. 예. 그래서 더 힌트가 나오는데 석 달 전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했어요. 또 그리고 합의서를 채택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1991년 9월이고요. 석 달 뒤니까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언제냐? 노태우 정부 때예요. 노태우 정부는 88년부터 5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88년부터 노태우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김영삼이니까 93년부터예요. 어? 여기 있다! 김영삼. 긴급재정, 금융실명제. 김영삼이에요. 예, 네, 이건 김영삼.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노태우 88년이니까, 이제 찾는다면, 88, 8땡이니까 7땡 찾으면 돼요. 7, 7, 8, 8. 7땡, 8땡. 정답 3번. 되게 쉽죠? 이렇게 풀면 돼요. 나머지는 뭐, 답이 아니니까. 자, 44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 뭐냐. 미합중국 존 포스터 널레스 국무장관, 뭐, 몰라도 되죠. 뭐, 안 외울 거잖아요. 변형태 외무장관, 모르죠? 지금 우리나라 외무장관 이름도 모르는데, 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긴 1950년, 아니야, 53년 12월 1일. 예, 전쟁이 끝난 직후에요. 그래서 6.25 전쟁 끝난 직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를 찾는 거니까 53년 10월 1일 이후를 찾아라. 요거 아니죠? 아, 요거다, 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이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이게 처형된 게 59년이니까. 아니, 지금 전쟁 끝난 지 몇 년, 5년밖에 안 됐는데 평화통일이라니. 막, 뭐,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극혐, 분노가 막 이글이글인데 평화통일, 말이 돼? 간첩이네, 이거. 이러면서 처형했는데 간첩? 아니었죠. 예. 이승만 정부 독재에 저항하던 사람이라서 제거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나머지 뭐 답이 아니니까 발췌경 52년 애치선상의 50년 1월 농지개혁법은 50년 3월 확정. 자, 45번 가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힌트예요. 요게 그러면 7차 유신헌법이에요. 7차 7차 유신헌법부터 갈까요? 6.25 전쟁 중 아니요. 요거는 72년 10월 유신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니고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법권을 이제 장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제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YS 제명 사건. 이게 YH 무역 사건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1979년 10월 16일 부망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만 볼까요? 네, 오답 체크.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그럼 이건 8차예요. 전두환이 만든 8차. 임기 7년이죠. 예. 호환동 지회는 이제 제가 앞에서 올린 그 민주당 관련 영상 뭐 조회수가 147회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네. 거기서 제가 이거 언급했거든요. 부재계 중역의 생각 막 얘기해서 민주당의 그 근원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예. 그래서 1955년에 조직된 거고. 3.1 민주국선 1976년 6월 민주항쟁 이후 87년이니까 요거는 구차헌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 2번. 46번. 김영삼이에요. 생긴 거 딱 김영삼이죠? 김영삼 대통령. 근데 이게 이제 93년에 금융실명제를 발표했는데 국제통화기금에 자금 지원 청했으면 IMF죠. 이게 1997년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때 뭔 일이 있었는가? 뭔가 잘 나가던데 경제사 김영삼 정부 때. 자,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제. 그래서 이 금융실명제 하면 금융이죠. 금융을 쓰면 왠지 김영 같지 않아요? 김영 또 펜이 안 나온다. 나온다 이제. 김영 같지 않아요? 김영 금융실명제, 김영실명제, 김영실명제 때 김영삼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잘 나가는 것 같았어. 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돼서 WTO에 가입하죠. OECD 가입했죠. 그런데 IMF 쳐맞았죠. 그가 1년의 과정이에요. 금융실명제 이후 WTO 5로 끝났죠. 5로 시작하는 것은 OECD. D 다음은 D학점 다음이 F학점. 그래서 WTO 1995, OECD 1996, IMF 1997. 답 여기 나왔다. 4번이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WTO, OECD, D, 다음 F, F. 끝. 그 다음 47번. 밑줄근 정부식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건 틀리겠다. 이건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못 맞출 것 같아. 이건 제일 어려웠던 문제. 3점짜리 아니고 10점짜리 문제. 어려워요. 호주제 폐지예요. 호주제. 호주제를 언제 폐지했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제 폐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호주제. 이게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호주제 폐지예요. 그래서 호주제를 없앤다. 뭐 이런 거고. 이분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같은 연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게 2005년 같은 연도로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예. 평창 동계올림픽은 서울올림픽이 1988년이잖아요. 예. 정확하게 30년 뒤에요. 30년 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원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 2018년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했을까? 안 했겠다, 그래도. 예, 안 했겠다. 예. 문재인 정부예요. 예. 그 다음,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른바 민주노총. 여러분들 뭐, 뉴스상에서 맨날 보이시죠? 그 뭐, 이렇게 붉은띠 두르시고, 이렇게 맨날 팔뚝 그렇게 막 투쟁투쟁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막 깃발 들고. 이게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우파정부일 것 같아요? 좌파정부일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때예요. 김영삼 정부. 어, yes, 민주노총. 이렇게 볼까요? 그냥 YS라고요. 예. Yes, No, Yes, No, 민주노총, YS, 민주노총 뭐 이렇게 외울까요? 예.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3번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이게 이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수교한 게 언제냐면 1989예요. 이게 1989년이고 노태우 정부 때. 이때가 그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우리가 개혁개방 정책을 이제 동국권 국가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수교한 나라 헝가리예요. 제일 먼저 하는 왜 그러냐면 헝가리가 너무 배고파. 헝가리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요. 우리 대한민국이랑 수교합시다. 이래가지고 수교한 거예요. 중학교 입시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천제는 1960년대에 외우고 계시죠? 예, 69년이에요. 이 문제도 어렵죠. 이거 찍어야 돼요. 이런 거. 못 맞춰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이때가? 근데 모르죠. 예. 살고 있었어요. 우리 살고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 다음 48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아유, 여기도 어렵겠다. 아, 아니다. 이게 문제가 이게 아니면 뭐 진대법 나오고 뭐 의창 나오니까 겉으로는 뭐 이런 건데, 1999년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이네요. 예. 이건 김대중 정부 때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여성부, 인권, 노사정, 그 다음에 잘 못 사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게 다 이제 뭐 인권대통령 이러면서 노벨평화상 받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대법 고국천황 맞고요. 의창, 고려시대 의창이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신 거 맞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제위보, 이게 기금이거든요. 기금, 이자, 오케이. 광종 때. 한국제, 예, 이때 세도정치기 수차수단 5. 답 5번이네. 예. 사창제,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창고거든요. 근데 구제도감은 고려시대예요. 이건 조선시대고. 그래서 X예요. 네, 5번.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 한일 월드컵?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막 뭐 흔들던 거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때 대학생 때인데, 군대 막 제대했을 때. 그건 이제 DJ 시기예요. DJ. 중앙정보부는 박정희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박통. 국가인권, 이거 나왔다. 오, 인권위원회. 그래, 제가 여기 써드렸잖아요. 그, 뭐야, 여기 써놨죠? 김대중 여성부 신설하고 인권위원회 만들었다고, 요거. 노사정위원회와 기초생활보장법 만든 거. 이게 걸린 거죠. 제가 여기 지금 인권 계획했더니 여기 있네. 그죠? 예. 정답 2번이에요. WTO 가입. 1995년. 이것도 걸렸다. 제가 아까 WTO 여기 어디서 썼죠? 여기서 썼죠. 김영삼 대통령 때. WTO, O, OECD, D, 다음 F. 다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때.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 G20, 20, G20, G. 좀 나눠볼까? 10, 이렇게. 2010년. 이명박 정부.
다음에 37년 야간 통행 금지 해제는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때. 아, 웃으면 또 안 되지 이렇게. 이렇게. 50번입니다.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걸 찾아라. 달구벌 하면 대구. 뭐야? 대구네. 빛골 광주네. 뭐야 이게? 뭐 주는 문제네. 대구 광주. 국채보상운동, 아 이거 대구에서 시작했죠. 대구 3대운동, 대구 대한자강회, 대한매일신보에서 대대대 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상동 김광재 가지고 거기 대구에 가면요, 거기 동성로, 거기 어디죠? 무슨 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 이 국채보상로도 있어요.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인 거 서울 신민당 당사 마포구. 그 X. 한인 학생 간 충돌로 민족운동 광주 학생회운동. 이거 주는 문제네. 그죠? 기역 디귿. 정답. 김주열 씨 집 마산.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뭐 풀어보니까 어렵지는 않네. 뭐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니? DJ 때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가 이건 쉽고 괜찮아. G20 정상회의 언제인지 모르겠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 두 문제가 조금 어렵네. 이런 거. 그죠? 호주제 폐지가 노무현 때. 호주제 NO! 호주제 안 돼! NO! 호주제 NO! 무! 없어져! NO 무! 진심한 화해를 알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다. 어쨌든 이 과거사 정리를 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웠겠네요.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올해 70회 심화 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쉽지는 않네요. 이쪽, 그, 40원부터 좀 쉬운 문제 느낌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좀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 어차피 1급 원하는 데 없고, 2급 원하는 데도 되게 일부예요.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이나 뭐 경찰 시험이나 소방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다 3급만 따면 돼요. 그래서 3급은 60점 이상이니까 60점 이상이면은 50문제 가운데 30번까지 맞추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2차 시험 70편 해설강 여기까지고요. 오쌤이 어떻게 푸는지 아셨죠? 예,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만 잡고 푸는 거예요. 예. 다음번 3차 시험 때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 이 내용 이렇게 푸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연속해서 수강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끊어가겠습니다, 앞으로요. 저는 또 나중에 더 좋은 강의로 오겠습니다. 아, 참, 참고로 제가요, 노량진 해커스에서 이제 강의하게 됐어요. 임용시험. 그 역사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임용고시,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선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용 공부하시는 분들 만약 계시면 저희 해커스로 오세요. 제가 한국사 동양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중국사, 일본사 제가 잘하거든요. 사실은요. 한국사 강사지만.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 꼭 잘 제가 알려드려서 내년 2025년도에는 선생님들 꼭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선생이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